야, 오늘은 그 벤틸레이터를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 올려드릴 건데, 우리가 보통 아는 거는 호마 측의 벤틸레이터를 다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벤틸레이터 단독으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자발호흡이 안 되는 경우들, 인공 호흡기를 사람은 필수입니다. 근데 동물에서 장착하는 것들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시게 될 거예요. 지금 동물용 벤틸레이터는 소화용을 쓰셔야 돼요. 뭐 중국산 이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면 샤리스트라든가 니미꺼, 드래거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거는 신고가 몇천만 원짜리예요. 지금 마취기에 일단은 벤틸레이터를 연결하는 거를 보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크게. 그러니까 드래거나 그 오메다는 그 공압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소나 에어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제 안에서 그 펌프가 열었다 놨다 해주면은 이제 그 솔레노이드가 그러면은 푸푸하고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게 벨로우즈가 이렇게 소화용이 있고 성인용 두 가지 연용하셔야 됩니다. 큰 개는 300ml 갖고는 안 돼요. CC 갖고는. 두 개를 연동하셔야 되는데 이 벨로우즈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푸푸푸하고. 이 자체가 동력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벤틸레이터는 이 안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절할 수 있고, 레이트 조절하고, 뭐 압력 조절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고급은 이제 산소 농도까지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 있는데, 일단은 요거를 설명드리면 아이카 마취기죠. 이거를 성형외과 지금도 써요. 성형외과는 이 마취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벤티를 달아서 연결하시는 건데, 벤티를 다는 거는 일단 원리상은 일단은 여기다가 들쓴 날씀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서킷이 연결되는데 여기 이제 카테터로 연결되겠죠. 이게 폐라고 보시고, 폐라고 보시고, 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리저버 백에 다시는 거예요. 이게 분기가 쓰리웨이가 있으시면은 벤트 누를 때는 일로 가시고 그러니까 벤트를 안쓸 때는 이렇게 제껴 놓으시면 일로 옵니다. 요 쓰리웨이도 안 그러시면 일일이 꼽았다 이거를 벤틀 연결하실 때는 리저버 빼고 꼭 꼽으셔야 돼요. 이것도 별도로 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타이탈 볼륨이 800까지예요. 그러니까 소화용입니다. 그래서 타이탈 볼륨을 뭐 적게는 50부터 약간 100ml 쭉 나가거든요. 100, 200, 300까지가 소화용 레이트거든요. 더큰 개용은 800까지 나가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소독물에 있어서는 요 50에서 100, 200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일단은 300에 놓고 타이타 볼륨 300에 놓겠습니다. 놓으시고 연결 그대로 돼 있죠. 이렇게 되시고 꼭 요게 벤트 들어가는 거죠. 리저버 백 들어서 여기 보면 이날레이션 들어가죠. 그래서 오버플로우 되는 건 일로 빠지게 돼 있고 과압력은 일로 이제 그 익스할레이션 나오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대로 요 경막통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대로 해갖고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호흡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제니까 110볼트입니다. 그래서 트랜스 필요하시면 드립니다. 뒤에 놓고 쓰시고 키시면은 왔다가 이 자체가 벨로우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왔다갔다 합니다. 여기 자 이걸로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불이 들어올 때까지 조절하세요. 1대2입니다. 레이터가. 자,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깜빡깜빡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300, 뭐 타이탈 볼륨을 200으로 줄이면은 해서 하시고, 이거 호흡수입니다. 호흡수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분당 20회, 18회, 16회. 잡으셔서 자 여기다가 이런 벤틸레이터 마취기용 벤틸레이터뿐만 아니라 이런 소화용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에다가도 이 호흡마취기를 다시 할수 있어요. 연결은 원리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 리저버 여기 들쓴날쓴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 산소를 3A로 분기하셔갖고 이 마취가스 들어온 산소를 해서 이쪽으로 모든 벤틸레이터에 산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꼽으시면 운영이 가능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동 백잉해서 짜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벤틀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자바로업에 의존하게 되는데, 자바로업이 CO2 분압에 의해서 때린단 말입니다. 그게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게 안될 때는 백잉을 해주죠. 이렇게 수동으로. 근데 벤틀이 있으면 아주 편합니다. 장시간 마취에는 벤틀이 기본이에요. 무호흡증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센스를 다신다 하더라도, 벤틀리에 의존하시면은, 이거 아주 간단하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싹 분해해서 점검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운영하시면, 뭐, 고장 없이 간단해요, 사용법이. 이런 건 진짜 복잡합니다. 나중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도 외국으로 다 팔려갖고, 요즘 뭐 거의 소개를 못 시키는데, 일단 시간 내는 대로 소개해드릴게요. 드래거 거부터 소아용입니다. 우리는 임팬트용, 소아용, 페디아트릭 이런 그 작은 것들을 씁니다. 소독물은 동물용으로 나오는 것들이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리 동물용으로 나오는 것도 이 비싸고 요즘 중국산 동물용으로 허접하게 많은데 쓰지 않습니다. 이니 쪽에서는 신생아나 이런 것들 엄청나게 예민한 장비인데 중국산 뭐안 씁니다. 그걸 알고 계세요. 그냥 동물이라고 막 중국산 자꾸 이 중동들이 안 팔리니까 이니 쪽으로는 아예 팔리질 않기 때문에 동물용으로 해갖고 뭘 계속 만드는데 글쎄요 뭐 가성비 생각하세요. 이런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